가져다가. 주방에 다시 또 장마비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뭄 끝에 장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지구촌으로 눈을 돌려보면요. 가뭄과 홍수, 지진 그리고 또 내전 같은 여러 상황으로 우리 지구촌 이웃들의 고통은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어려웠던 시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희망로드 대장정은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그 희망과 사랑과 관심을 이 시간 힘겨워하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KBS가 특별 기획한 프로그램이고요. 올해로 2012년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감동의 이야기가 이어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인도를 다녀오신 우리 가수 보아 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가수 보아 씨가 멀리 인도에서 큰 공사를 갖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바쁜 스케줄인데 네. 아주 뭐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다녀오신 나라 어떤 나라인지 소개를 직접 해주세요. 네, 저는 인도에 다녀왔고요. 예. 아동노동을 하는 세계 약 2억 4천만 명의 아이들 중 1억만 명의 아이들이 인도 아이들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경제대국이라는 화려한 뒤에 예. 그 아이들의 배고픔에 내몰린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이제 아동노동에 관련돼서 인도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정말 실상은 어떠할지 오늘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원하는요 1588-1940 정기 후원번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 길을 기다리면서 인도로 보아 씨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남부 아시아 히말라야 산맥 남쪽에 자리 잡은 거대한 나라 인도. 비행기로 꼬박 12시간을 달려 이 땅에 닿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터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대를 이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나라. 인도의 북동부 콜카타에서 그 현실을 쉽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90년간 이어온 영국 식민지 당시 수도였던 곳이자 인도 제2의 무역도시다운 화려한 거리.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낮추면 고 마더 테레사 수녀가 평생을 바쳤던 빈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서남아 제1의 경제대국이면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 숨죽여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건물은 굉장히 고층 건물처럼 깨끗한 건물도 있는 반면에 그 건물 주변으로 쓰러져가는 건물들도 너무 많고 집이 없어서 도로에서 그냥 천막 같은 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보이고 해서 인도의 눈부신 성장 뒤에 숨겨진 약 2억 4천만 명의 사람들. 우리나라 인구 5배에 달하는 생명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나라, 인도. 그 안에 또 다른 세상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번화한 거리에서 약 15분 남짓 떨어진 곳. 가난에 덫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한 발자국 가까이 걸음을 옮겨봅니다. 120여 가구, 불가촉 천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사는 빈민촌. 수천 년간 이어온 인도의 카스트 계급 제도 중 가장 하층민들을 일컫는 이름이 바로 불가촉 천민 혹은 달리트입니다. 이미 계급 제도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밑바닥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성냥갑 같은 판자촌 안으로 불가촉 천민 달리트의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이게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지금 전체 마을이 이 물 하나로 쓰는 거예요? 몇 명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아직도 악습의 잔재로 남은 사람들의 차별과 멸시를 피해 자기들만의 세상에 숨어 사는 이들. 이들에겐 깨끗한 물 한 모금조차 풍족하게 허락되지 않았나 봅니다. 한편 골목 안에선 부자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가 하층민의 또 다른 밥벌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끝에서 소문난 억척 소년 10살 써니를 만났습니다. 얘 कहां बेचते हो? दुकान में. 그건 사 दुकान में? 그건 사 दुकान. 그건 दुकान 좀 होता है वो. उसको यहां से नहीं जाते. क्यों नहीं जाते? कारण क्या? आज का मेरे दोड़ा भाई बहन का पढ़ा रहे स्कूल में. कोई? आज एक भाई. आज स्कूल जा रहा. मन लगता है मगर पैसा से नहीं चाहते हो. 돈이 같은 거 없어서. 스쿨만 빠르면 또 가. 그래야 건 가가 건. 뭐 공부만 해 가게 되면은 누가 이렇게 돈 벌고 싶겠냐. 불가촉 천민 달리트의 아들로 태어난 죄로 가난을 대물림 받은 써니. 동생에게만은 이 지독하고 치열한 세상을 알게 하고 싶지 않기에 본인의 어깨에 짐을 더했습니다.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 써니가 종일 하는 일은 불구덩이 소각장을 누비는 것. 동물뼈부터 고철까지 돈이 되는 것이라면 어디든 마다않고 달려가 무엇이든 줍습니다. पेट का लिए मम्मी बहन लोग का शादी करने कराने का लिए छोटी भी है बड़ी भी छोटा तुम्हारी जो बहन है काम नहीं करती है क्यों नहीं करती है काम इतना छोटा पढ़ती है ना वो इतना छोटा अकेले काम करते हो थक जाते हो तो छोटी बहन को नहीं काम करवाने के लिए कहते हो नहीं नहीं उसको काम कराने तो पढ़ेगा लिखेगा कौन तुम पढ़ो पैसा मेरा घर का खर्चा दे दीजिए हम पढ़ लेंगे 꿈보다 하루 300원 벌이가 더 절실하다는 써니의 당돌한 눈빛에 우리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곳에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한 끼 밥에 꿈을 팔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배고픔에 지쳐 위험한 일터로 내몰리고 있을까요? 절반 이상이 하루 끼니를 위해 새벽녘부터 일을 나선다는 이곳 아이들. 올해로 7살 파안 역시 동도 트지 않은 시각 쓰레기를 줍다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돈 있어야지 갈 수 있는데 가려고 하면 차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머리를 실로 이렇게 꾸며놓고 이러는 게. 다리도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으면 걸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방치시켜두니까 못 걷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픈 아들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엄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미안하다는 말만 되낼 수밖에 없는 엄마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신발 공장에서 숨어 일하던 파네 형 가딜. 신발을 만드는 과정 중 화학약품의 불이 붙어 순식간에 전신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8개월간 악몽 같은 화재의 순간을 온몸으로 곱씹어야 했던 가딜. 하지만 엄마는 가딜의 사고 후 더욱 기울어진 집안 형편에 치료조차 제대로 해줄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울었대요. 뭐 화장실 가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다 있었대요. 6개월 계속. 그렇게 통증을 참아낼 진통제 한 알도 살 수 없던 처지. 가딜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 또다시 공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좀 전화 다 또 끝난다 그랬다 다. 뭔 전화? 뭔다 그랬다 다. 아비, 뭐 क्या काम कर रहे हो तुम? 아저빠. 아바이 चप्पल क्या? 패�ंग. 패킹 करते हो? 지금. 아, 좀 일단 बच्चा को काम करते वक्त तुमको ज्यादा थकावट होता है कि नहीं होता है? होता है. थकावट होता है. 12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가혹한 나날. 다리가 부러지고 불길에서 허우적대던 상처를 온몸에 남기고도 아이들이 다시 일터로 향해야 하는 이유. 달라졌대요. 놀고 싶대요. 하루를 쉬면 이틀을 굶게 되는 하층민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신흥경제 대국이란 이름 아래 아동노동 근절에 나선 인도. 하지만 아직도 뒷골목 일터엔 애틴 얼굴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땅의 가난한 부모를 만난 이유로 책가방 대신 연장통을 메고 학교 대신 캄캄한 공장으로 향하는 아이들. 세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그 어떠한 노동도 금지한다고. 하지만 인도에서는 지금 이 순간 약 1억 명의 아이들이 일터에서 꼬박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빈민촌 아이들에게는 태어나 엄마라는 말보다 더 먼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뭐 하고 있어요? 피타 가드래. 피타 가드래. 신발줄 지금 자르고 있어요.
저는 저 친구가 열심히 가위질하는 게 제일 좀 그래요. 여기서 보이세요? 꼬마에 여자예요. 얼굴만한 가위를 들고 말보다 가위질을 능숙하게 하는 아이들. 이곳 아이들이 걸음마를 떼는 그 순간부터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무를 손질하는 일입니다. 지독한 고무 냄새에 취한지도 모른 채 날카로운 가위를 장난감 삼아 오늘도 열 손가락을 굳은 살로 채워가며 자라는 아이들.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아이들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여 만든 것은 우리가 쉽게 신고 버리는 바로 이 슬리퍼였습니다. 이렇게 딱 아이들의 노동의 대가는 너무도 헐값에 팔립니다. 이 신발줄 두 묶음에 고작 20원. 온 가족이 하루 10시간을 일해 번 400원이 있어야 겨우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올해로 8살이 된 압셀이 역시 가위를 제 손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보통 솜씨가 아닌 걸 보니 꽤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왔나 봅니다. 아이들의 고된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는 못하겠어요. 근데 저 지금 이거 한 번 잡고 몇 번 안 해봤잖아요. 벌써 아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손 보면 보면 여기 이렇게 굳은 살이 다 8살 소녀의 손이라기엔 너무도 척박한 모습. 아까 얘기 듣는데 자꾸 울려 그래요. 무슨 할 말이 있나 봐. 어린 동생 압세리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는 언니 마시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응어리를 조심스레 풀어냅니다. 자신의 밑바닥 인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엄마. 어떻게든 수렁 같은 가난에서 아이들을 벗어나게 하려 했지만 결국 사고로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아이들은 고스란히 엄마의 하층민 삶을 밟아가게 됐습니다. What do you say? What do you say? 뭐 둘 사이야. 너 원래서 왔다. 서울, 코리아. 코리아 사이에. 그냥 뭐 안 내 이걸 다. 저 거의 하루 걸려서 왔어요 여기. 돌려고 다 돌려 안 날려. 둘러서 밀리 걸려 이게. 아, 몰라 이나 모자 모자 그만 사는 게 되는데. It's really hot. 비 와요 땀이 막. 남들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아시나 아시스카.
마시마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배움. 하지만 아이들은 지금도 손 위에 가위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쉬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살짝의 분노도 느껴지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이 저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는 메시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마을,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아이들. 해맑은 웃음 뒤에 숨겨진 이 아이들의 쓰디쓴 현실을, 이곳에도 꿈이 자라고 있다는 이 아이들의 간절한 외침을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네, 보아 씨와 함께 인도의 실상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 정말 아주 극과 극의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정말 실상이 참 참담하네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인도 영화를 보고 네. 사실 저런 곳이 정말 존재할까 생각을 했는데 콜카타 공항에서 15분 정도 거리였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런 환경을 보고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영상에서는 냄새까지는 안 느껴지지만 정말 심한 악취와 그리고 그런 쓰레기들 더미에서 먹고 씻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참 많은 아이들의 그 눈망울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지만 끝에 14살 마시마라는 네. 친구, 아, 이런 곳에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보아 씨에게 얘기를 했다니까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정말로 그곳에 진짜 그 아이들이 진짜 그렇게 다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다 일을 네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동법으로 이제 아동노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지금 다 몰래 경찰의 눈을 피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 4살 아이들까지도 정말 작은 4살 아이들까지도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해서 친구들이 버는 돈이 200원? 하루에 200원 정도인데 글쎄 보니까요. 예. 네. 이거라도 안 하면 당장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꿈 그리고 배움이라는 거를 포기를 한 채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배고픔보다 무서운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얼마나 배가 고프면. 네. 예. 근데 아직도 계급 차별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실상을 봤는데 뭐 계급이 안 좋게 태어나면은 저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대물림이 계속되는 거죠. 이제 예. 예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예. 그런 계급 제도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폐지된 지는 됐지만 그렇지만은...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그런 천민으로 불렸던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제 대물림으로 가난을 계속 물려받고 있는 거죠. 예. 정말 그야말로 아무 잘못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미 이전에 폐지된 그 계급 제도 때문에 그냥 낙인 찍혀 살아가고 있는 게 뭐 본인의 지금 의지와 관계없이 네, 네 정말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세상 속에서 버려진 채 저렇게 살고 있다는 거 그 친구들이 지금 여러분께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정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의 차별이 가난을 낳고 또 그 가난이 계속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져서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아까 부하 씨도 얘기하셨지만 분노도 치밀거든요. 진짜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걸 좀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정말 저도 인도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왜 이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말 그 친구들을 보면 돌파구라는 게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라는 단어조차도 아마 그 친구들에게는 무의미한 그런 단어일 정도로 가난한 천민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배움을 포기하고 뭔가 그 친구들도 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텐데 그 자신을 포기해야 자기 가족들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 없이. 말보다 그렇죠. 그 가위를 먼저 쥐고 있는데 우리 이 가정에서는요 가위라는 물건은 아이들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기 바쁜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에게 가위를 지워주고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 엄마의 마음, 네. 그 언니의 마음, 오빠의 마음은 어떨까? 정말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1588-1940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요. 지금 이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가위질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빵을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정말 여러분의 정성이 전달될 수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의 사랑 기다리면서 바비킴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있다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콜카타에서 차로 약 8시간, 인도에서 손꼽히게 낙후한 지역, 자르칸트주 담바드에 닿았습니다. 입구부터 외부인을 반기는 번듯한 탄전도시. 이곳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빈곤과 가난의 상징이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왕왕 돌아가는 공장부터 생활 구석구석에 사용되는 석탄의 모습까지 석탄의 원산지로 풍요로워야 할 이곳이 왜 3세 이하 영화의 절반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곳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석탄을 캐고 나르는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순박한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파는 석탄은 언제나 헐값에 넘겨져 도시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이요, 확실히 석탄 공장 주변이라서 그런지 거뭇거뭇하고 트럭도 되게 많이 보여요. 석탄 나르는 트럭도 많이 보이고. 대형 석탄 공장에게는 더없이 후하지만 힘없는 빈민들에게는 한없이 야박한 땅. 인도 최대의 노천 탄광 자리아 탄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세계 5대 석탄 생산국의 명성답게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자랑하는 규모. 인도 경제에 닳지 않는 밑거름이 될 곡간 같은 곳. 인도가 눈부시게 성장할수록 이곳은 밤낮으로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신이 주신 자원의 보고라 불리는 땅. 하지만 풀 한 포기, 잡초 한 포기 나지 않는 석탄 이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죽음의 땅이기도 합니다. 해가 지고 다시 떠올라도 땅은 쉼없이 불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라 시들어버릴 듯한 이곳에 유독가스가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수많은 석탄 지대 중 가장 남루한 마을. 새벽 6시, 마을 입구는 시내에 있는 학교로 향하는 선택받은 아이들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그때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눈에 밟힙니다. 아르툼 학교 안 갔대요. 엄마는 안 갔대요. 바스켓볼인데. 메라 맘미는 나히 베자테. तुम पढ़ना चाहते हो? हाँ? तुम पढ़ना चाहते हो?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등교 시간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불밭 일터로 향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냄새. 지금
여기 열감 때문인지 아지랑이 같은 게 계속 올라와요. 저게 아지랑인가요? 아지랑이 같지도 않고 뭐가 그냥 타는 것 같아요. 좁기 60도가 넘는 가파른 경사면. 지표면의 바람과 만나 불바다를 이루는 바닥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땅. 그곳에서 일하는 아이들에게로 향해 봅니다. 여기 위험해. 한 걸음 다가갈수록 목을 조여오는 메탄, 일산화탄소. 온갖 유해한 연기로 자욱한 이곳이 바로 아이들의 일터였습니다. 이런데서 일을 하지? 어느덧 이 모든 환경이 일상이 되어버린 아이들. 얼마나 많이 이곳을 오고 갔는지 숨막히는 연기 속에서도 귀신 같은 솜씨로 석탄과 돌을 구분해냅니다. 그리고 그 흔한 연장 하나 없이 날카로운 석탄을 야무지게 캐냅니다. 맨발, 맨손, 무뎌졌을 거라 생각했던 아이들의 감각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바닥이 뜨겁고 연기가 맵지만 그저 참아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칼리 빼라요. 가람 나이 해. 가람해. 가람해. 어? 배고픔보다 세상 더 무서운 것은 없다는 아이들. 억척스런 아이들 사이로 갓난아기를 들쳐안고 석탄산을 헤매는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 식구가 한 끼라도 굶지 않고 먹으려면 4살 딸부터 8살 아들의 손까지 필요하다는 라울의 집. 왜 이렇게 울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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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온다, 나보면 이제. 언제? 팔이 요만해, 요만해. 방앞으로 저렇게 살아. 그런 거에 한 하이에 나이에 하면 이 반트 가라니 한 하이에 하이. 대그라 버리 초르게 하이 가베 한 거에 나가지. 아 저 애가 이 연기를 다 맞고 어떻게 크냐고요. 밤마다 아이들은 기침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지만 이것밖에 먹고 살 길이 없는 엄마는. 오늘도 광산 위에 앉아 한 살 딸아이에게 마른 젖을 물립니다. 어, 엄청 딱딱해요. 굳은 살이. 근데 너무 작잖아요, 다리 진짜. 이걸 얘가 이 꼬마가? 아, 이 무거운 거를요? 자. 혼자 살 기운조차 없어 보이는 바싹 마른 몸. 8살 라울의 고단한 삶은 오늘도 쳇바퀴 돌듯 굴러가고 있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또다시 우리의 머릿속은 하얘져 갑니다. 오후 2시
아이들이 잠시 일을 멈춘 시간, 대체 라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집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먹을거리를 구하러 나간 사이 동생을 돌보고 있는 라울. 아침부터 일을 하고 한 끼도 먹지 못했지만 집안 어느 곳에서도 허기를 채울 만한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게 밥이에요? 이 아빠가 가난해. 가난해. 이거 밥이라고 하네. 오늘도 라울 가족의 첫 끼니는 튀긴 쌀 한 줌. 그냥 쌀이네. 멍튀기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아무런 맛도 없지만 헛배를 채울 수 있다는 가장 값싼 먹거리입니다. 이게 무슨 영양이 있다고 이거를 먹어도 거의 따가 드 밀려 거의 따가 드 밀려 갖고 아 따가 드 나야 하나 따글이야 들이 따글아 비게가 자 영양 없지만요 조금 먹으면은 지금 힘이 난다고 할 수 있다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힘이 아예 없어요. 먹을 힘이 혼자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지만 동생을 먼저 챙기는 아이들. 오늘도 바닥난 그릇 앞에 라울이 가장 먼저 입을 털고 일어섭니다. 종일캔 석탄 한 바구니의 대가는 겨우 300원. 하루도 쉬지 않고 석탄을 캐지만 가족 어느 누구도 넉넉히 한 끼조차 먹을 수 없는 현실. 평생 석탄 일을 해온 아빠와 엄마에게 돌아오는 것은 늘 아이들의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래가. 아차. 이쪽 봐봐 이쪽. 아픈 애들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버렸대. 병원 가는데 그냥 너무 말려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대. 이상한 영양실조 같지요? 엄마는 지금 이 땅에 아이들을 낳아준 자신이 가장 원망스럽다고 말합니다. 다시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키우려고 낳은 게 아니라 정말 교육도 시키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낳았을 텐데. 가비 롤롱해. 야, 근데 어때? 아우, 키키를 갑자기 낳았지. 굶주림의 미래는 생각할 수도 없는 아이. 오늘도 배불리 먹는 내일을 꿈꾸며 라울은 길을 떠납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주 울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면서 지금도 아마 라울은 그 뜨거운 바닥에 석탄 광산 안에서 석탄을 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 처음엔 노천 광산이라는 게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네. 어떻게 저런 곳이 있지?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일을 하고 네. 거기서 숨을 쉬고 있고 그 뜨거운 바닥을 또 맨발로 다니고요. 네. 보통 뜨거운 게 아닐 텐데요. 저희도 신발을 신고 내려갔는데 그 신발에서 예. 열감이 너무 정확하게 너무 뜨겁게 느껴지고 이렇게 위창이 살짝 녹을 정도? 그 정도로 엄청 뜨거웠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맨발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렇게 일을 하는 것도 몰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없을 때 눈을 피해서 일하는 거기도 하고 내려가면 정말 유독가스 냄새랑 바닥에서 이렇게 나는 화염 냄새 때문에 숨을 거의 못 쉬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렇게 갓난아기를 안고 오셔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저렇게 일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먹먹하고 이렇게 예. 화도 나고 예. 그렇더라고요. 예. 저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경험한 일이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일이 네. 처참하게 말할 수 없고. 그래 라울네 집에도 그래 열심히 일해서 겨우 얻은 게 쌀 한 줌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것도 라울은 동생에게 주고 있어요. 그쵸. 다 영양실조예요 지금. 지금 영양실조 증세를 보이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요. 이제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눈이 이렇게 노래해지면서 이렇게 그런 영양실조의 힘도 없고 뭐 성장도 많이 안 되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말문이 너무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는 예. 식이죠. 예. 자 이제 여러분께서요 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후레이시면요 인도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나의 풍요는 다른 사람의 빈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나의 여유는 누군가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라울에게 그 손에 내 옆에 있는 밥 한 줌, 빵 하나 과자 하나 건네주고 싶으시다면요 예. 여러분 1588-1940으로 전화하시면 그 인도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다음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단바듯 한전지대에서 과거 꽤나 번성했던 마을 보카파하리. 대규모 석탄 회사에서 광산을 운영한 후 아이들은 매일 정오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공장 관계자들과 경찰의 눈을 피해 재빨리 석탄을 캐고 가공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밖에가? 아, 밖에가. 여름에 유치할 때. 태어나 배운 것이라고는 석탄일밖에 없는 사람들. 하지만 몰래 캐오는 석탄은 팔로조차 막혀 막막한 상황. 캐와도 팔 수 없는 석탄은 이렇게 직접 유독가스를 빼내야만 작은 가게나 가정집에 헐값에라도 넘길 수 있습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아이들의 손도 마다하지 않는 상황. 아이들은 오늘도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뜨겁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지독한 연기가 온 마을을 뒤덮은 모습. 지옥불 같은 화염 속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피어납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불밭이 일터이자 유일한 놀이터라는 아이들. 안 아파요? 안 매워요? 친구들은 안 뜨거운 거야? 지금 여기 이렇게 맨발로 서 있는데? 아, 둘, 아블로가 페르메드르네 이 호라 바보. 아? 가라메라 그라하. 이제 너무도 익숙해진 생활에 괜찮다고만 답하는 아이들. 대체 이 아이들은 무슨 이유로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광경에 놀랐다기보다는 온갖 먼지와 저렇게 또 한 번 떼서 가스를 빼야 그걸 팔 수가 있고 그 온갖 먼지를 다 들여 마시면서 살면서도 어린 친구들은 하나도 안 맵다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몸 자체를 서서히 악화시켜 가면서도 모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마을 바로 아래 광산에서는 지금도 온갖 탄가루를 날리며 쉴 새 없이 대규모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우기가 다가올수록 수시로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소나기를 뿌린다는 인도의 날씨.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돌풍에 사람들이 혼비백산 흩어집니다. 미처 자리를 피할 틈도 없이 재앙같이 불어온 모래 폭풍은 순식간에 마을을 삼켜버렸습니다. 폭풍을 피한 곳에서 만난 9살 루카스. 아이 코일라 바키 타자 나 라가오 타칼 타케 바부 할라타 아이 이스타라케 무스킬 काम है तो काहेल कर रहे तो खाने कहां मिलेगा हैं तो खाना नहीं मिलेगा 유난히 눈이 노랗고 피부색이 검은 루카스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5살? 9살? 모르네. 아, 애 모른대요. 몇 살인데? 9살인데. 평생 석탄과 씨름하다 폐병을 안고 세상을 떠난 루카스의 부모. 어린 루카스에게 남은 가족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뿐이었습니다. 배고픔을 반찬 삼아, 그리움을 친구 삼아 오늘도 홀로 밥을 먹는 루카스. 가해? 로, 사, 바찰로 또 로타 하게 하면 이 काम करेंगे. 나이, 또 करने पड़ेगा ना. 응? 또 करने पड़ेगा. 수업 못 하니, 나 사실 빨리 꼬치 소자니. 나도 꼬라랑 이제 수. 루카스가 세상에서 배운 것은 석탄을 캐는 일과 굶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뿐이었습니다. 이런 루카스에게 꿈이란 저 멀리 있는 낯선 세상, 낯선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짧은 휴식을 주었던 비가 그치고 커다란 호숫가 너머로 광산 마을에 태어났기에 끝없는 시련을 겪어야 하는 또 다른 라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잘네 커야는. 나 이러고라. 오늘 문에 꽂히. 아, 지금 만들어 무슨 뭐대? 10마 카르마. 열흘 전 평생 석탄을 캐며 얻게 된 폐병으로 세상을 떠난 라울의 할아버지. 힌두교의 율법에 의해 집안의 장남 혹은 가장 어린 자손이 제를 지내야 한다는 인도. 집안의 막내인 라울이 제를 지내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찾아간 라울의 집에서도 비극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삼았을 때. 앙상하게 마른 몸을 한 라울의 아빠. 아빠 역시 할아버지와 같은 폐결핵이 온 몸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500원을 벌기 위해 온몸에 쌓여가는 병조차 몰랐던 아빠. 아빠가 건넨 사진 한 장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 사진 속의 얼굴이 낯설기만 합니다. 8개월 한 8개월 정도 됐대. 병원에는 가보셨나요? 아, 호스피탈 가요, 가비. 호스피탈 가서 자요. 돈이 있어야 तब तो जाएंगे. 또 가비 एक बार गए हैं. 한 번 갔어요. 또 다시 불러요. 돈이 없어요. 토요일부터는 크랙 हो गई हैं. 아침에 다 घूमते रहते हैं. घर नहीं आते हैं. 네. 침도 들어오죠. 대를 이어온 아빠와 할아버지의 병에 정신을 놓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엄마. 순식간에 10살 라울은 집안의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불운이 한꺼번에 찾아온 듯 절망뿐인 가족. 가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대로라도 아빠가 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돈 1,000원이 없어 가족들이 굶을까 병을 안고 키워온 아빠. 9개월 만에 찾아간 병원. 제대로 된 치료를 처음 받아보는 아빠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고작 29kg. 그간 얼마나 오랫동안 홀로 통증을 참아온 걸까요? छाती में इसको जो है अभी एक्सरे और सब दोबारा से सब जांच करा के देखना पड़ेगा और इसका वजन भी उसके चलते घट गया है इसका वजन जो है कम से कम 50 किलो से ऊपर होना चाहिए और ये जो है 29 किलो है क्योंकि 10 साल के बच्चे में वजन होना चाहिए ये अभी जैसे इसका ट्रीटमेंट स्टार्ट करेंगे तो डॉक्टर के पास नहीं आने से तो ये धीरे धीरे ही विल कोलैप्स इसका जो है वो डेथ हो जाएगा 대물림처럼 내려온 가난과 병. 죽음의 문턱 앞에 선 아빠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들. 10살 라울의 짙은 한숨을 잊지 말아주세요. 네, 희망로드 대장정 인도 얘기를 보아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어른의 몸무게가 29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폐결핵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석탄에서 유독가스가 있고 석탄재가 많은 그런 데서 일하고 있으니까 네. 다들 저렇게 폐에 질환이 많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라울 씨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40kg 정도 빠지셨는데 아유. 단돈 1,000원이 없어서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예. 예. 저렇게 병을 안고 사시는데 사실 이 아버님에게 가장 더 큰 걱정은 자신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또 자신이 일했던 석탄을 캐러 가는 곳으로 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자신처럼 그런 병에 걸리지 않을까 예. 그런 걱정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악순환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 막을 방법은 사실 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돕는 방법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도우면 그들이 그럼.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거죠. 잊지 않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보니까 지금 그 안에서 환경이요. 유독가스를 막 석탄에서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 네.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건강이 굉장히 걱정이 되던데 네. 직접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저는 정말 눈이 맵지 않냐, 뭐 뜨겁지는 않냐 이렇게 물어봐도 정말 갈라진 목소리로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하고 예. 단 하루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점점 희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더 안타까웠던 거는 그 친구들이 자신의 몸이 그렇게 악화되고 있다는 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자기 네. 몸을 훼손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런 점이 참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정말 슬픈 광경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느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지금 폐결핵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그 뜨거운 곳에서 유독가스를 맡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 바로 곁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천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요. 폐결핵에 걸린 그 아버지에게 약을 선물해 드리는 것도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1588-1940으로 여러분의 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굉장히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기다리면서 박완규 씨의 노래 청해 드리겠습니다. 속은 인연처럼 속은 인연처럼
단바데에서 꼬박 하루, 인도 남동부에 위치한 시바카시에 닿았습니다. 인도에서 사용되는 폭죽의 약 90%를 생산한다는 도시. 폭죽 공장만 어림잡아 500여 개. 인구 7만 명 중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죽을 만들고 있다는 시바카시. 이곳에서도 아이들의 거친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와나깜. 와나깜. 여기서 지금 뭐 한 가정에 뭐 두세 명의 아이들이 일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300명, 한 400명 정도 아이들이 다. 화약이 들어가는 폭죽의 틀을 종이로 말고 구멍을 내는 작업까지. 버는 돈은 고작 20원. 하지만 마을에서는 4살 어린 아이들의 손까지 나서 폭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என் பேர் கஸ்தூரி நான் நாலு நாலாம் வகுப்பு படிக்கிறேன் எனக்கு 9 வயசு டாக்டர் மேன் இரணாணும் பக்பல் சாகோ로 거대한 폭탄이라고도 불렸던 시바카시. 위험한 업무를 하는 공장에서 아이들 노동을 시키는 경우는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집안에선 폭죽을 만드는 아이들의 밑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타야마가 학업을 중단하고 하루 15시간을 일해 버는 돈은 고작 400원. 그 돈으로는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기도, 전기 감전 사고로 몸져 누운 엄마의 약값을 대기도 빠듯하기만 합니다. 옛날 버터의 말, 옛날에서 파딩고는 8마사 이렇게만 해도 아빠 이런다는 티피 노야다. எங்கள் அப்பா இருந்தால் தான் நான் இப்போ படிச்சிருப்பேன். எங்கள் அப்பா இல்லை, அதனால தான் நான் இப்போ வளைய குத்துற வீட்டில் வச்சு. அந்த வளையம் ஒரு நாளைக்கு வரும், ஒரு நாளைக்கு வராது. வரக்கு போயிட்டு இப்போ சம வீட்டில் கஞ்சி சோறு காய்ச்சிட்டு சார் இப்போ சாமி இருப்பேன்.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폭죽 만드는 일에 묻어버린 파타야마.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본인 때문에 어린 딸아이에게 모든 삶의 짐을 지어준 것만 같아 엄마는 죄스럽기만 합니다. 이미 거칠어진 손이지만 파타야마에게 지금 쥐어주어야 할 것은 폭죽 대신 연필과 책이 아닐까요? 가난과 고통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아이들. 누군가에게 관심 받는 것조차 낯설었던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무
아주 잠시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너무 팬이 두꺼워요. 근데 조금에 제 손 빠졌나요? 유난히 사진 찍는 것을, 사진 찍히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 난생 처음 보는 내 얼굴, 내 발모양, 내 이름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되게 금방 찾았어요, 친구들이 다들. 자기 얼굴을. 그리고 늘 석탄재에 그을려 있던 아이들의 발을 위해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상처를 감싸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가난과 굶주림을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 배움. 연필을 잡을 기회마저 빼앗겼던 아이들에게 작은 공부방이자 도서관이 될 더 호프센터. 길을 마음껏 뽐내며 오늘만큼은 주인공이 되어보는 아이들. 되게 춤을 좋아하는 것 같아. 늘 만들기만 해봤던 폭죽을 하늘 높이 쏘아올려 아이들의 가슴에 희망의 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희망이란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근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에게는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도 저희의 조그만한 관심들이 크게 모여서 그 친구들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사랑의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모든 아이들에겐 꿈꿀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악습에 갇혀 가난에 지어 굶주림에 잃어버렸던 아이들의 빛바랜 꿈을 여러분이 되찾아주세요. 보아 씨와 희망로드 대장정 함께하는 이 시간 내내 저도 그 인도 아이들의 발이 마음에 많이 걸렸는데 네. 그 발을 손수 다 그려주고 또 신발도 다 신겨주고 네. 보면서 제가 막 가슴이 뛰던데요. 아이들 정말 좋아했죠.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친구들 발 모양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하니까 어색해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사진도 프린트하고 이제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읽을 줄 모르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읽는 것인지 몰랐던 친구들이 네. 자신의 얼굴 옆에 있는 이름을 보면서 너무나도 네. 행복하게 웃어주고 그 신발도 아까워서 못 신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럽지만 뿌듯했고
또 먹먹한 가슴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예,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도움받는 사람도 고맙겠습니다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네. 그런 일을. 그래 오늘 1588-1940으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공부방, 아까 도서관도 네. 만들어주고 왔어요. 네. 참 잘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이제 쉬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했는데요. 사실 이 장소만으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요. 예.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조금이나마 이 친구들이 제 나이 또래에 맞는 그런 공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러실 거예요. 참 무엇이든 넘쳐나는 시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배고픔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일부 인도의 아이들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희망로드 대장정, 오늘이 2012년의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네. 안성기 씨에 이어서 어떠셨나요? 함께 하시면서. 사실 저도 생애 첫 봉사활동이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망설였었는데 예. 갔다 와 보니 나는 참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행복을 조금이나마 이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아마 오늘 이 자료를 보시고 이 친구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그 친구들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엇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멀리 인도까지 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담아 함께 전화권 무엇에게 큰 여러분 경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요. 네, 희망로드 대장정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7월 22일 희망로드 대장정 이 시간에는 송일국 씨와 함께 하죠. 네, 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파소의 그곳 사람들을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희망로드 대장정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인도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1588-1940 이 번호는 저희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니까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반 가까이 된 시간 동안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줄기 빛이 되어줄게.